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에서 역시 또 이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상대 연령, 그다음에 절대 연령에 대해서 배웠었죠?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암석의 생성 순서를 이제 누가 먼저 만들어졌고 누가 나중에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석이 몇년 전에 만들어졌는가 해서 연도를 이제 딱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 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자연스럽게 붕괴라는 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 원소인 모원소가 자원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붕괴를 하는데 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이 모원소의 양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근데 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절반으로,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가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값이 원소마다 일정하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반감기가 몇 번이 지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자료와 각 원소의 반감기 값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암석이 만들어진 지몇 년이 지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절대 연령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화성암에서만 이거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관입하거나 또는 분출한 다른 화성암의 연대와 그 다음에 상대 연령을 같이 이용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퇴적암들의 절대 연령의 범위값을 사실 추정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곤 합니다. 그 기출문제 같은 걸 많이 풀어보시면 그거와 관련된 문항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좀 풀어보시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 지질 구조나 퇴적 구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을 통해서 과거가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 파악을 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요. 무엇을 알아볼 것이냐? 바로 이제 진짜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을 해볼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성악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지구의 역사 중에서 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익힌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부담 없이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아봤던 수많은 그 연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도 그 과거의 화석들도 이제 다 캐냈고, 그 다음에 암석들이 만들어진 순서도 화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순서도 따지고,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해서 연도도 다 따졌어요. 자, 그거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의 과거를 몇 가지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지질 시대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이제 지질 시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지질 시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한국사 시간에도 배우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를 그냥 통으로 살펴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제 기간도 길고 해요. 사실 인간의 역사보다도 지구의 역사는 지구가 탄생한 게 지금으로부터 이제 46억 년 전의 일이고, 인류가 태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약한 300만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제 지구의 역사가 훨씬 더 길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긴 역사를 그냥 통으로 살펴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의 역사를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본적인 그 구분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 기준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래요. 지금 대답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을
그때는 우리가 이제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았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멸종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그 대멸종 시기에 특정한 생명체들, 특히나 여러분들 그 중생대 때는 이제 공룡이라고 하는 애가 대규모로 멸종을 하면서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멸종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살던 동물 중에서 많은 애들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생명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즉, 그 시점의 기준으로 생명체의 종이 크게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생물종이 변화가 이제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이 지질시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멸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고생물 화석의 커다란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들은 이제 고생물, 고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입니다. 얘들이 이제 화석으로 나타날 텐데, 그쵸? 여러분들, 이 화석의 커다란 변화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화석들의 분포가 갑자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커다랗게 싹 바뀌는 시기, 이때를 기준으로 과학자들은 지질시대라는 걸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고요. 그 구분을 여러 가지 큰 단위에서부터 작은 단위까지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그 단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순서 외우듯이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부터 볼 건데요. 가장 큰 단위를 우리가 이제 누대라고 하는 단위로 쓰겠습니다. 누대. 아, 지금부터 참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교과서는 58쪽이고 교재는 42쪽 내용입니다. 네. 아, 그리고 참 교과서랑 교재랑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래된 거를 밑에다 쓰는 걸로 할게요. 밑에다. 자. 자, 누대라고 하는 게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누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누대를 우리가 이제 시생 누대라고 불러요. 자, 시생 누대라고 하는 누대는요, 생명체의 시조가 살았던 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체잖아요? 우리의 시조, 바로 이제 가장 최초의 조상들이 살았던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진화가 덜 된 애들이겠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세포 생물들이 바로 이제 요때 보통 살았던 애들이고요. 사실은 우리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길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요 시생 누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가장 길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생누대가 가장 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생누대를 쭉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원생누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원생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들이 살던 누대예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크게 진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도 대부분은 이제 단세포 생물이고 아주 초기 형태의 다세포 생물들이 나타나는 형태. 그래서 그런 생물들이 나타나던 때가 요런 이제 원생누대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우셨던 분들 중에서 그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그래요. 요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게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 선캄브리아 시대가 바로 요거 두 개를 엮어서 우리가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바로 선캄브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렀던 거는 사실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부르던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지나서요. 이제 최근으로 오게 되는데 이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지나 현재는 현생누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현생누대는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속해 있는 누대이기도 하고 현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누대이기도 해요. 자, 현재와 비슷한 생명체들 중에서 특히 이제 진화가 많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어떤 생명체냐면 우리와 같은 생명체들, 바로 등뼈, 소위 말하는 척추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현생누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현상류들을 제가 이렇게 좀 크게 그린 이유는 요 때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구분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 때가 화석이 잘 나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유로 여기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누대는 크게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 누대에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누대에서 그 다음에 작은 단위로는 이제 대라고 하는 단위를 갖다 쓰게 됩니다. 네, 갑자기 그 영상이 갑자기 툭 하고 끊겼죠? 네, 녹화를 하다가요. 그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됐어요. 네, 제가 배터리가 다 있는 줄 알고 녹화를 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쭉 다더니 쏙 하고 사라지네요. 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라고 하는 단위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대라고 하는 단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성칸브리아 시대 말고 나머지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단위, 그 단위 있죠? 바로 그 단위가 이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바로 요 현생누대 안에 속하게 되는 그 대의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요. 자, 사실 이 시생누대, 원생누대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은 각각의 대가 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이거를 각각 이제 전부 다 살펴보게 되면 꽤나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 대들은 각각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어요. 자, 현생누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대가 요 원생누대의 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대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제 고생대가 되겠습니다. 고생대. 네, 그래서 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대는 고생대고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렇죠, 중생대죠. 중생대.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중생대.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이, 그렇죠, 신생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는 총 3개, 요 현생누대 안에 속하는 대가 이렇게 이제 3개로 여러분들 구분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세 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 가지씩을 더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여기서 조금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이 대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뭐 정확히까지는 아니어도요, 대략적인 시기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수능이나 전공영어 기출 같은 걸 보면은요, 이 연도를 모르면은 못 푸는 문항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암석이 뭐 그거는 조금 있다가 그 문제는 어떤 예제인지 좀 보여드리고 그 연도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고생대가 언제 이제 시작이 되었냐라고 하면은 고생대의 시작은 우리가 이제 5억 4천 100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대충 이렇게 한 5억 4천만 년 전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말해도 크게 뭐 무리될 건 없어요. 사실 연도가 제가 이제 나와 있는 자료랑 여러분들 뭐 교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한 100만 년, 200만 년 정도씩은. 뭐 이렇게 말하니까 100만 년이 뭐 엄청 짧은 기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큰 시간이죠.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매년 좀 연구할 때마다 연도가 조금씩은 바뀌긴 하거든요. 예, 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생대가 끝나고 이제 중생대가 시작이 될 텐데 중생대 시작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2억 5천만 년으로 이제 나와 있겠죠? 네, 그래서 한 2억 5천만 년으로 쓸게요. 네. 근데 제가 배웠던 한 2억 4천 5백만 년일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2억 5천만 년 전쯤에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는 언제쯤 시작했냐면 6,600만 년 전. 네. 또는 이제 교재마다 6,500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때쯤 이렇게 이제 신생대가 시작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각각의 시작 시대까지 여러분들 외워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암석이 내가 이제 절대 연령을 파악해 보니까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렇게 나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암석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연도를 알고 있으면 아, 2억 5천만 년 전에서 6,600만 년 전 사이에 1억 년 전이 들어가니까 아, 얘는 중생대 암석이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물어본 게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모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추정한 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연도를 대충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요렇게 좀 연도까지, 예, 이 대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는, 여기 시생누대, 원생누대도 다 대는 있습니다. 교과서에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뭐 고시생대, 뭐 중원생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에서 조금 더 작은 단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작은 단위는 바로 이제 기단위가 있습니다. 기단위. 자, 기단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이 기단위는 대부분 이제 여러 지역이다 또는 그 지역에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암석 또는 그 암석을 최초로 산출한 그 뭐 산맥이나 지역이나 뭐 그런 이름들을 좀 따와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이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대에 속하는 기는 총 6개의 기가 있는데요. 자, 고생대 가장 오래된 것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고생대에 속하는 기는요, 가장 먼저 캄브리아 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캄브리아기보다 먼저가 선 캄브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캄브리아기보다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선. 그러니까 캄브리아기보다 앞에 시대였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원생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는 캄브리아기보다 먼저였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썼던 단어고요. 사실은 고생대 처음이 그래서 캄브리아기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고생대에 속하는 첫 번째 기는 캄브리아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르도비스기예요.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루리아기. 네, 실루리아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본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석탄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페름기, 이렇게 부르는데, 아이고, 제가 칸 조절에 실패를 하고 말았군요. 죄송합니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섯 개의 기로 여러분들 구분을 해줍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인데, 이 중에서 이름 익숙한 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 석탄기 혼자. 그쵸? 얘만 좀 익숙하죠? 자, 석탄기는 이름 그대로 석탄이 많이 나오는 기예요. 즉 암석 중에서 석탄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석탄기에 석탄이 참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강원도 지역에 이 석탄기에서 석탄이 정말 잘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전 강의에서 왜 그 지층 대비 얘기할 때 그 건층으로 석탄층 쓴다 그랬잖아요. 그 석탄층을 사실 여기서 좀 잘 쓰기도 합니다. 네. 그거는 이렇게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섯 개 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로 가보도록 하죠. 자, 중생대는 기가 세 개입니다. 자, 중생대 첫 번째 기는 여기서 이렇게 좀 끊어갈게요. 자, 중생대 첫 번째 기는 트라이아스기입니다.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쥐라기. 아, 쥐라기는 어디서 좀 들어봤을 텐데. 그쵸. 영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죠? 쥐라기 공원. 네. 할 때 그 쥐라기입니다. 네. 이름만 봐도 누가 많이 살았을지 좀 감이 오시죠? 네. 맞아요. 이때 공룡이 많이 살았던 시기. 바로 쥐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악기입니다. 세 번째는 백악기고요. 사실 백악이라는 말도 굉장히 좀 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요새는 이 백악이라는 말을 잘 안 써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초크라고 합니다. 초크. 선생님 저는 초크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요. 예, 얘가 초크예요. 얘가 초크. 바로 요 하얗게 생긴 요 초크가 이제 바로 백악이라는 애고요. 요 백악으로 되어 있는 암석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해서 백악기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중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 보도록 할게요. 신생대는 기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생대는 제3기, 그 다음에 제4기의 두 개의 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고 좋네요. 자, 근데 신생대는 좀 재밌는 게 기가 숫자로 되어 있죠. 그쵸? 제3기, 제4기.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제1기랑 제2기는 어디로 갔나요?
분명 있었습니다. 옛날에 과학자들이 1기, 2기에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옛날 1기, 2기는 바로 고생대와 중생대를 과학자들이 1기, 2기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거 1기, 2기 정도로 나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쫙 자세해지고 나중에 3기, 4기가 신생대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기에 두 개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단위 누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기단위까지 이렇게 세 개의 큰 단위로 우리가 구분을 짓고요. 여기 나눈 기준은 전부 다 고생물 화석의 변화를 기준으로 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누대에서 가장 크게 변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또 큰 변화가 나타났던 게 바로 이제 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정도만 해도 엄청난 대멸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꽤나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기단위까지 나타나게 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질시대는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할 주요 포인트까지 알려드렸는데 사실 요거 암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사실 암기법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그 암기법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법 보시면서 익히시면은 조금 더 좋은 암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뭐를 살펴볼 거냐면은 우리가 방금 이제 현생 누대든 어쨌든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결정적으로 고생물 화석의 커다란 변화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이용하는 화석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화석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사실은 이런 화석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다 어느 정도는 익혀놨습니다. 익혀놨습니다만 그 익힌 거를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는 1학년 때 이미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완벽한 시체랑 같은 거는 아닙니다. 물론 완전하게 시체랑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은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고요. 즉 무슨 얘기냐, 공룡 화석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공룡뼈 화석, 그러면 얘가 옛날에 살았던 그 공룡의 뼈냐 라고 하면은 뼈랑 같지 않다라는 거죠. 모양은 뼈지만 모양은 뼈지만 얘가 진짜 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 화석이라는 건데 그럼 뭐냐, 얘가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돌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옛날에 살았던 고생물들이 있었는데 네, 고생물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 고생물들의 시체 유해죠, 유해. 그래서 시체들이나 또는 얘네들이 생활을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이 흔적들이 암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암석으로 보존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암석으로 보존이 되는데 여러분들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에서 이런 형태가 잘 보존이 될까요? 아니겠죠. 또는 구워지면서 이런 형태가, 즉 변성암에서 이런 형태가 잘 보존이 될까요? 역시나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잘 보존이 되는 거는 사실상 얘는 퇴적암에서 이런 형태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퇴적암에서 잘 나타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나타나는 사실상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화석들 중에서 화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뭇잎 화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조개 화석도 있고 여러 가지 화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화석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지구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화석도 사실은 가치가 없는 화석은 없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화석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석
화석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그 화석들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화석들 중에서 첫 번째로 볼 화석은 뭐냐면요, 표준 화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자, 선생님 기억이 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러면 아주 좋죠. 자, 이 여러분들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표준화석 이름만 봐도 표준이 되는 화석이에요. 그럼 표준이 된다는 건 뭡니까? 무언가를 대표해 줄 수 있는 화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무언가를 대표해 줘서 표준이 된다는 건데 무엇의 표준이 되냐? 바로 어떤 지질 시대를 표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만 보면은 이 화석이 딱 발견이 돼요. 암석에서 그럼 아, 이 암석은 바로 무슨 지질 시대구만. 이렇게 바로 나오는 화석들을 우리가 보통 표준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지질 시대를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 여러분들 이렇게 시대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시대를 구분하는 데 쓰는 화석이 바로 이 표준화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화석들이 모든 화석이 표준화석이 될 수 있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었죠. 여러분들 이 표준화석이 될 수 있는 화석들 어떤 화석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이 표준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표준화석의 조건이었는데요. 자, 표준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화석은 표준화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떠냐? 이렇게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화석들만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일단 표준화석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전 세계에서 어느 시대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 지구에서는 대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곳에 광범위하게 살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준화석이 되려면은요, 일단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분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넓게 살았어야 되고요. 사실상 지구 전역에 분포를 하고 있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뭐 미국에서도 나오고 유럽에서 나오고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호주에서 나오고 뭐 다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넓게 넓게 나타날수록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표준화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구를 지배하고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면서도 많이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지구를 지배하니까. 그리고 그래야지 쉽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개체 수가 많아서 화석이 되기 굉장히 유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많아야 됩니다. 사실 뭐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표준화석이 아니어도 무조건 개체수가 많으면 우리한테는 좋긴 한데, 특히나 표준화석이 되려면 개체수가 많아서 잘 산출이 됐으면 될수록 워낙 유리하긴 합니다. 워낙 유리해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화석이 바로 표준화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특정한 지질시대를 알려줘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막 고생대에도 살고 중생대에도 살고 신생대에도 살아요. 그러면 특정한 지지시대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 물론 이렇게 하면 현생누대를 알려주긴 하겠죠. 네. 그러나 특정한 지지시대를 알려주기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지시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오래오래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생존기간이 짧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생존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석이 되는 애들은 생존기간은 짧았으나 많이 넓게 산
애들이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표준화석의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요거 배우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추고 있는 화석은 우리가 어느 지지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애들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이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동물군 천이의 법칙 할 때 이거를 갖다 씁니다. 그러고 나서 쓰기에 가장 좋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화석을 이용한 지층 대비 했었죠.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할 때, 이거 할 때도 사실 표준화석이 가장 좋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이 표준화석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각 지질 시대별로 대표하는 표준화석들이 지금 다 있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화석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4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쪽. 자, 고생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표준화석부터 볼까요? 자, 요것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생대부터 보면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뭐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삼엽충 있죠? 삼엽충 워낙 유명합니다. 진짜 이 시기에는 고생대를 그야말로 지배했던 화석이에요. 삼엽충이라는 애는. 삼엽충은 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삼엽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많이 살았고 바닷가에 거의 뭐 깔려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게 필석. 네. 필석은 참고로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필석은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필석이에요, 얘가. 네. 요거는 돌멩이 같은 거고 이렇게 이제 달려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 방추충이 있습니다. 네. 방추충은 굉장히 조그매요. 여러분들 그 엄지 손톱 절반에서 한 4분의 1 정도 크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진이 좀 크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조그만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볼까요?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는 암모나이트가 최고예요. 공룡보다도. 네. 암모나이트가 최고고요. 암모나이트는 근데 아주 멀리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단 한 마리도 화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오면 대박입니다. 그 이유는 지투에 나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암모나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지만 전 지구적으로는 정말 흔하게 나오는 표준화석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거 공룡 있죠. 그 다음에 시조새 있어요. 네, 참고로 공룡에 대해서는 이제 얘가 뭐 인터넷에 요새 찾아오면은 뭐 닭벼슬이 달렸느니 안 달렸느니, 뭐 깃털이 나 있니 안 나 있니, 뭐 얘가 뭐 파충류가 아니고 조류니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나오니까 재밌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들 보면은 화폐석하고 매머드가 있습니다. 예. 매머드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얼음 속에 그 빙하에 통째로 얼어있는 애가 발견이 돼서요, 사실상 매머드는 어떻게 생겼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진 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상상도인데 얘만큼은 거의 확실하게 나와있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데 쓰는 화석들이 바로 이제 표준화석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여러분들 저기 4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교과서는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60쪽. 네. 자, 요런 이제 표준화석 말고도요, 한 가지 종류의 좀 이제 그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쓰는 화석이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자, 요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 자, 또 한 가지 화석은 뭐냐면은요, 과거 지구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석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구의 역사에서 그 퇴적 구조나 또는 지질 구조 같은 걸 보면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환경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과거의 환경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화석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 지구의 환경이 어땠는지 이걸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화석이 바로 시상화석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시상화석. 그래서 시상화석은 바로 과거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환경.
그 암석이 만들어져 있고 그 화석이 묻혀 있을 당시의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인데요. 그렇다는 건 뭐냐? 여기서 보면은 시, 보여줄 시고요. 상은 모양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보여준다. 즉, 환경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상태 할 때 그 상자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화석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시상화석의 조건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시상화석의 조건을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상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얘가 아무 데서나 막 살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막 환경을 알려줘야 되는데 막 추운 데서도 살고 따뜻한 데서도 살고 건조한 데서도 살고 습한 데서도 살고 막 살아요. 그럼 환경을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무 데서나 막 살면 안 되고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무 데서나 살지 않고 특정한 환경에서만 서식을 해서 당시의 환경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냐면 지금 방금 여기서 말한 거랑은 사실상 반대입니다. 얘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긴 하지만 대부분 아무 환경에서나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분포 면적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분포 면적이 비교적 좁습니다. 그래서 얘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준화석 갖고는. 자, 그래서 이렇게 분포 면적은 좁습니다만,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하게 시상화석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자, 지금 얘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환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삼엽충 같은 경우에 따뜻하고 얕은 바닷가에 살았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가요? 모르죠. 왜 몰라요? 그쵸? 지금 대답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 내가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고생대에 가서 보지 않았는데 삼엽충이 그때 거기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야? 생김새나 뭐 이런 거 보고선 사실 과학자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측. 근데 얘네들은요, 화석만 나오면 100% 알 수 있어요. 100%. 어떻게 할까요, 그럼 과학자들이? 안 가봤는데. 그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쵸? 자, 얘네들은 지금 다 멸종해서 죽었어요. 멸종해서 죽었으니까 이 당시에 가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다 추정입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그렇죠. 지금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보고선, 아, 지금 거기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도 거기 살았겠지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지금 등장합니다. 두 번째, 시상화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생존기간이 표준화석하고 반대되게 생존기간이 아주 길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살아야 되냐? 지금도 살고 있어야 돼. 지금도.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특정한 환경에서 좁게 살아야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보고선 아, 똑같은 화석 나오면 그때도 살았겠네. 그 환경에. 라고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시상화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상화석을 보면은 아, 지금 살고 있는 애랑 비교를 해서 이 당시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화석,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 시상화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시상화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환경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대표적인 시상화석은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시상화석 볼까요? 자, 첫 번째 고사리가 있습니다. 고사리 지금도 살죠? 네, 여러분들. 자, 고사리는 어느 환경에 삽니까? 그렇죠. 온난수변한 환경에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난수변한 환경에 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양지보다도 음지에 좀 많이 살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서 전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잘 나타나는 식물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살고 있고 과거에 고사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사리는 고생대 후반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고생대 중반? 네, 중반 후반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주 오래된 화석이기 때문에 요거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호가 있어요. 산호. 네. 산호는 따뜻하고요. 지금도, 그 다음에 얕은 바다에 살고 있죠? 글씨가 왜 이러니? 네. 그래서 이런 환경에 현재도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환경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호는 식물같이 생겼지만 동물이에요, 여러분. 네, 그거 하나 생각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산호는 참고로 우리나라 근처에서는 잘 안 살죠. 네, 따뜻한 저 지중, 소위 말하는 지중해 뭐 이런데, 네, 뭐 적도 지방 근처 가시면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산호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 여러분들 요거 특히나 좀 주의하셔야 되는 화석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네. 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있는데요.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수온이 높고 얘도 똑같아요. 얘랑 사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잘 삽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냐면은요, 얘는 이제 남세균 또는 남조류라고 부르는 조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 중에 하나인데 이 단세포 생물이 그 단체로 이렇게 쌓여요. 죽어서 시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이렇게 동그란 구조인데 얘 남조류는 지금도 살고 있고요.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애들이 이제 호주에 특히나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애가 언제부터 살았냐면은 저기 시생무대 원생무대 이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문제에서 많이들 이제 이렇게 낚시질을 하는 게 뭐냐면 시생누대 원생누대 때 표준화석이라고 막 낚시질을 많이 걸어요. 근데 얘는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시상화석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낚이지 마시라고. 요거 특히나 좀 주의하세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화석에 즉 화석을 보고선 고생물의 커다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시대를 구분할 수 있었는데 누대, 대, 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지대 구분하는 데 쓰는 화석이 바로 이 표준화석, 그 다음에 과거의 모습을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데 쓰는 화석이 이 시상화석이었는데요. 표준화석 같은 경우에는 넓게 살고 많이 살고 짧게 살았지만 시상화석은 지금도 살고 대신 좁게 사는 애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시대는 대부분 시생누대와 원생누대가 길지만 화석으로는 대부분 현생누대에서 많이 나오고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데 요 각각의 구분하는 시대까지 몇 년도 를 기점으로 구분하는지까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 그럼 이제 뭐 살펴볼 거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제 모두 종합해서 지구의 역사를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큰 도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구 역사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